의료인들조차 무서워하는 암으로 악명이 높은 담도암.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어 발견도 쉽지 않아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4기 이상의 말기인 경우가 흔하다고 하는데요. 국민 암 등록 통계 2014년 기준에 따르면 5년 이상 생존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암 목록 중 간암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예후가 안 좋은 악성암, 담도암에 대해 들어봅니다. 네, 담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에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일종의 통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에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소화 기능 효소들이 포함된 이런 담즙을 운반하는 길을 담도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생기는 이 담도, 상피에서 생기는 암을 이제 일반적으로 담도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부위는 간 내에서 생길 수도 있고 간 외 담도에서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간 외 담도에서 생기는 간 외 담도암이 가장 많습니다. 간에서 만든 담즙을 십이지장까지 나르는 길인 담도 상피에 발생하는 선암종을 담도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소화기관에 생기는 종양 중에서는 비교적 드문 종양이긴 하나 국내 암 발생률 10위 안에 드는 암종으로서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도암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뚜렷하게 알려진 위험인자는 없지만 담도암의 위험인자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이제 간 내 담석염 같은 담석 질환이라든지 간흡충과 같은 기생충 질환 그리고 선천적인 담관 확장이나 그리고 뭐 최단관 함유 이상과 같은 선천적인 질환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온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이제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서 비만인은 정상인보다 담도암 발생 가능성이 두 배 높았다는 흥미로운 연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담도암은 초기 소화불량처럼 보이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고 담관이 막히기 전까지는 뚜렷한 자각 증상이나 검사 수치상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특징인데요. 네, 불행히도 담도암은 그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임상적인 증상이 거의 없는 것이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이 통증 없이 황달로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식욕부진이나 가려움증, 뭐 소변 색깔의 변화, 주로는 예, 이런 증상들을 위주로 해서 처음에 오시게 됩니다. 담도암은 보통 열이 없고 담도 폐쇄는 천천히 진행되므로 황달은 담도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늦게 발견이 되는데요. 사실상 위암이나 대장암 발견을 위한 내시경 검사처럼 마땅한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도구가 없어 조기 진단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검진 사업을 많이 하면서 위나 대장, 내시경이나 이제 복부 초음파 같은 검사들을 많이 하는데요. 불행히도 담도암은 초기에 이러한 검사들로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한 혈액검사로서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커들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담도암은 증세가 거의 없어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청소 담관 부위가 막히면 증세가 조금 빨리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담도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검사는 생화학 검사,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담도 쪽에 암이 생기면 담즙 배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담즙 배설과 관련된 검사 수치가 특징적으로 높아지고 종양지표 CA19-9라는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경우 담도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어떤 덩어리가 보이는지 검사를 한 후 덩어리가 보일 경우 CT 촬영을 하며 다른 부위로 번져 있는지를 보기 위해 PET 검사를 실시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조직 검사를 해야 담도암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담도암에서의 치료에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수술적 절제로 근치적으로 완전히 종양을 떼어내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불행히도 대부분 이제 담도암 자체가 처음 이제 발견도 늦고 대부분 고령 환자분들에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진단 당시에 그 병기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뭐 수술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그리고 광역학 치료와 같은 다양한 치료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담도암의 절반에 달하는 클라츠킨 종양으로 불리는 간 문부 담도암은
초기에 뚜렷한 종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고 초음파 검사로도 발견이 어려워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 병원에 찾는 경우가 흔한데요. 그렇다 보니 절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술했다 하더라도 재발이 많고 예후가 불량한데요. 그렇다면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진행된 담도암 환자인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런 담즙 물체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이제 길을 배액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힌 길을 뭐 뚫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금속관이나 플라스틱관 등을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우리 피부를 통해서 경비관 배액술을 통해서 그 황달을 해소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배액관을 삽입하는 것이 1차적인 치료가 되겠고 그 이후에 항암치료나 이제 방사선 치료와 같은 방법들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시경적 담도 배액술은 간문부 담도암으로 발생한 황달, 간부전을 해소하기 위해 폐쇄된 담도를 열어주는 보편적인 시술법입니다. 담도 내시경을 통해 막힌 담도에 플라스틱관이나 금속관을 삽입해 담도를 확보하는 건데요. 담도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내시경적인 배액술이 그 환자의 뭐 기대 여명을 더 유의하게 뭐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시술을 통해서 이제 황달을 치료를 하고 대부분 이렇게 담도가 막히게 되면 이로 인한 뭐 담관염이나 간부전 등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자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이로 인한 뭐 삶의 질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구충제를 먹지 않으면 담도암에 걸릴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충제는 편충이나 요충, 회충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을 먹게 되는데요. 그 담도암의 위험 인자로 알려진 것 중에서 이제 간 흡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간 흡충은 대부분 뭐 민물 생선이나 가재 이런 것들을 날것으로 섭취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잘 익혀 먹고 하게 되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생충 약을 먹는다고 해서 예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변 색깔이 평소와 달리 회백색이라면 담도암일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담도암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담도 폐쇄가 진행이 돼서 황달이 심하게 되고 담즙 자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변의 색깔이 회백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병이 진행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담도암이나 다른 췌장암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까지 수술적 제거가 불가능한 담도암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약물이나 담도암의 예방수칙이나 권고되는 검진 기준이 없는 실정인데요. 다만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피하고 평소 자신의 신체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담도암이 발생하면 쓸개즙의 분비에 문제가 생기므로 필연적으로 황달이 동반되는데요. 평소 피부가 노랗게 착색되고 소변이 붉은 빛이 띄는지 세심히 관찰하는 자세가 담도암을 조금 더 일찍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암의 어떠한 예방법에 있어서 담도암은 현재까지는 뭐 특별히 알려진 게 없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는 담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간 흡충이라든지 담석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이라면 조기에 빨리 치료를 받고 또한 선천적으로 생겨있는 담관 확장이나 이런 함유부 기형 같은 선천적인 질환들이 있을 때는 이런 걸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검진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특히 60세 이상 고령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발생 빈도도 높아지니까 이러한 경우 복부 초음파와 같은 조금 더 정밀한 검사들과 CT 이런 방법들도 병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도암은 증상이 없어 발견도 쉽지 않고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4기 이상의 말기인 경우가 흔한데요. 수술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담도암의 항암 치료 역시 그 생존율이 매우 낮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서 비만인은 정상인보다 담도암 발생 가능성이 2배, 만성 B형 간염에서 2배 이상,
간 경화 환자에서 정상의 10배 정도로 담도암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담도암의 위험 인자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건강관리를 위해 꾸준히 힘써야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